신경을 아예 안 써요. 기분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기분이 좋아요. 한두 번 들으면 아 진짜 내가 기분이 좋죠.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많아지면은 기분이 좋지만 않은 것 같아요. 누구든 근거 없는 의심을 받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운동 초창기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저도 몸이 변하고 또 제가 이제 뭐 대회 출전 경험도 많아지고 아무래도 운동 구력이 좀 쌓이고 몸이 이제 점점 좋아졌겠죠. 이제 그 이후에 뭐 로이더 갔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뭐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 내가 그 정도로 이제 좋아 보였구나 라고 이제 단순히 생각을 하다가 또 한편으로 보면 뭐 그냥 무조건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뭐 약물 사용자다 아 이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하거나 그게 이제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 뭔가 확신인 것처럼 얘기를 했을 때는 저의 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이런 그 시간들이 그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또 만약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경우가 없어서 저한테요? 아야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한테요 갑자기? 저는 일단은 기분이 좋지만 많아지면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노력들을 약으로 인해 쉽게 이루어진 것처럼 말한다고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 나가실 때 어떻게 쓰고 나가셨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약물은 어쨌든 불법이고 이러이러한 복잡함 때문에 약물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요즘은 한두 번 더 보고 킥킥거리는 거 보면 약물 사용자라고 의심받는 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운동한 지가 좀 됐잖아요. 예전에는 운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한 5, 6년 차까지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뭐 좋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막 어깨 올라가고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때 나바 뛰실 때 그쵸 아마 이제 그쯤 당시까지 그때까지일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좀 나쁘죠. 나는 어느 정도 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적게 알려진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또 물어본다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의심인 거잖아요. 나는 이미 기정사실을 정말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어본다는 건 의심이기 때문에 누구든 근거 없는 의심을 받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내추럴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폄하하는 듯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한 정도로 몸이 좋아 보인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기분이 나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을 순 없지. 약물을 사용하든 약물을 사용하지 않든 사회 전반적으로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약물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약물을 갖다가 하는 사람한테나 약물을 갖다가 하지 않는 사람한테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을 수 없는 얘기지. 대중이 봤을 때는 약물 없이는 저런 게 가능하지 않다는 그리고 약물 사용자가 워낙에 또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시선들이 아예 그렇게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뭐랄까 좀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들고 이제부터라도 좀 내추럴 선수들 분들이 약물 사용자 분들보다 더 많아져서 이런 인식 자체를 좀 바꾸는 시점이 이미 왔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활성화돼서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이더라는 소리를 일단 들어본 적이 없고요.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티나니까. 아 조롱하는 거니까. 조롱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얼굴이 안 잘생겼는데 야 너 잘생겼어 그러면은 그런가? 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새끼가 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분이 좋아요. 그 정도로 내 몸이 좋은 건가라는 자신감도 좀 생기고요. 근데 계속 들으면 사실 기분 좋지 않겠지만 지금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첫 대회 준비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은 있어요. 좀 운동을 모르는 친구들이나 아무래도 가족분들은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는데 이번에 내추럴 대회를 나갔던 이유도 가족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몸이 좋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한 번씩 그런 몸을 갖고 싶다는 것도 남자들 어느 정도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아마 조금 이제 너무 저의 그 정체성을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기분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약물에 관련된 이야기는 결국 약물 사용자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마치 그게 전부인 마냥, 사실인 마냥, 대부분인 마냥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혈관. 혈관이 쫙 나오면 그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고 어떤 특정 인물이 얘기한 후부터는 혈관을 보면 사람들이 아 약물 쓴 거 아니냐고. 저는 360볼 혈관이 엄청 뚜렷해요. 그게 약물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도 잘하고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그리고 수면 상태, 수면의 시간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걸 약물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몸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말을 뭐 몸이 좋아서 들어봤다고 하기보다 들어는 봤는데 한두 번 들으면 아 진짜 내가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아 진짜 운동을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약 쓴 거 아니에요? 약 썼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중하게 물어보기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의미가 없죠 정말. 약을 안 썼는데도, 안 써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도 딴 사람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 약 안 쓰고 어떻게 저렇게 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좀 마음이 아프죠. 댓글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많이 달리진 않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유튜브 댓글에 좀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들어도 기분 나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좀 기분 나빠요. 왜냐면 뉘앙스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이게 약 없이 가능한 몸이야? 라고 놀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분들은 저도 좀 뿌듯한데 약간 좀 절대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못 박아버리는 듯이 하거나 아예 좀 비속어가 사용되면 예를 들면 뭐 내 다로 막 이런 같은 거 그런 기분 좀 나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 좋았는데요. 갈수록 이제 제가 열심히 해온 게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말들이 쌓일수록 약간 스트레스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일단 칭찬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듣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회원님께서 유튜브 같은 거 보시고 저한테 선생님도 약 같은 거 쓰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이없고 뭐 좀 운동 좀 잘하고 좀 몸도 좋고 알만하신 분이 혹시 뭐 썼냐 그러면은 그만큼 내 몸이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의심을 받는다면 사실 기분이 좋아요. 대회를 뛰고 나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가 이번 시즌에는 몸을 조금 더 잘 만들었나 하면서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안 받으면 이제 서운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당연히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을 일이 없다가 이제 유튜버를 하고 나니까 댓글로 그런 질문들이 몇 번 달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50대다 보니까 혹시 뭘 좀 하는 게 아니냐.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몸을 보고 그 약물 사용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리를 들어도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 좀 몸 좋으니까 저런 소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신경을 아예 안 써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제 어떤 분들은 약물 사용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기분이 이제 좋은 거 아니냐, 오히려 네가 약물 안 썼는데 약물 사용자라고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은 말 아니냐 이러는데 오히려 좀 노력을 폄하당하는 느낌이고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약물 사용자라고 무조건 몸이 뭐 더 좋고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그 어떤 약물 사용자들보다도 몸이 안 좋고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꼭 약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 몸이 좋다라는 말로 바로 들리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